노컴플라이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트릭을 연습하기 전에 원리와 노컴플라이 원리를 앞쪽으로 하는 걸 충분히 연습해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, 원리를 할 때 알리와 같은 타이밍으로 하게 되면 모두가 돌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몸이 먼저 앞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알리 치는 것보다 한 타이밍 빠르게 테일을 앞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면 모두가 돌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몸이 앞으로 가면서 모두가 최고점일 때 알리와 같은 자세로 랜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원리를 먼저 연습을 하고, 노컴플라이 원리를 앞쪽으로 하는 거는 테일을 땅으로 강하게 쳐서 떠오르는 보드를 로즈 부분을 허벅지로 쳐서 보드를 수평을 만든 뒤에 착지해 주면 됩니다. 이 두 가지 트릭을 충분히 연습하면 노컴플라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